네, 이 영상은 어제 저희 취재진이 찍은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인물은 여자 컬링 팀킴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두 씨인데요.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이렇게 계속 취재진을 피합니다. 경북 의성 컬링장 앞에서 김경두 씨를 직접 만난 박재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국내 1호 컬링장인 경북 의성 훈련원은 팀킴의 폭로 이후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컬링장의 운영권을 김경두 씨가 독점해왔는데 출입문을 폐쇄해 일반인은 물론 선수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 선수들이 훈련을 해야 할 대낮 시간에 사정상 휴무한다는 의성 컬링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두 씨 일가가 올 때만 컬링장 문이 열린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인들이 이제 오후 몇 시 되면 출근한다면 출근하면 몇 시 하려는지 이게 열리겠죠. 대부분 잠겨있고 출근할 때만. 그렇죠. 밤이 되자 컬링장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주변에서 김 씨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출입문에 지문 인식형 방범장치는 해제돼 누군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2시간을 기다려 컬링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김경두 씨 부부임을 확인했습니다. 밤마다 오신다고 하는데 뭐 하러 오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들고 계신 게 어떤 감사받을 때 준비하신 서류인가요? 이게 관리하시는 분들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네, 하나만 얘기해요. 예. 감사 선취를 받고 내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김 씨의 손에는 서류 뭉치와 메모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평생 일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문제는 김 씨가 의성 컬링 훈련원장에서 물러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컬링장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 겁니다. 이유를 묻기 위해 김 씨의 오랜 친구인 오세정 신임 훈련원장에게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경두 씨 일가가 컬링장을 장악하면서 정작 컬링장의 소유자인 의성군청 관계자조차 출입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의성군으로 되는데 당연히 의성군에 지가 하나 있으니까 문을 자체를 문으로도 안 주니까. 훈련원장에서 물러난 김경두 씨가 무슨 자격으로 계속 컬링장을 독점 출입하는지 또 밤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